안녕하세요. 신선 마루입니다. 요라트럭 시뮬레이터 2 1.52 지도 모드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달리시다가 ESC 누르면 튕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와 있거든요. 여기 로드트 아프리카 지역인데 일단 달려볼게요. 지도 모드도 지도 모드고 일단 게임이 안 튕겨야 되니까 그래서 달리는 거죠. ESC 튕김 현상은 일단 없습니다. 불러올까요? 네, 이런 현상은 없어졌고요. 일단 빠른 일거리는 이 아프리카 쪽에서 하시면 튕깁니다. 그 일반 유럽 쪽 지역에서 하시면 상관없으시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른 일거리를 선택하시면 튕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냥 뭐 주행하시거나 ESC 누르시면 튕긴다고 하셨는데 그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과 틀린 거는 여기 보시면 동남아시아 요 모드를 뺐습니다. 그냥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요 모드를 뺐고요. 네, 요 모드를 뺐더니 튕김 현상이 일단 ESC 누르면 이게 튕겨지는 현상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JRR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 모드를 쓰셔서 뭐 잘 되는 분도 계시겠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 요 모드를 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괜찮아졌어요. 그 외에는 뭐 기타 뭐 여러 모드들의 버전업이 조금씩 된 건 있습니다. 그 버전을 다 적용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RC나 이런 모드들 같은 경우에 좀 추가된 게 있어서 그것만 지금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드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튕긴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일단 그거를 좀 해결을 해볼까 해서 먼저 배치를 좀 바꿔봤고요. 일단 빠른 일거리는 아프리카에서는 튕깁니다. 그리고 뭐 주행하시다가 ESC 눌러서 튕기는 거는 일단 없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달리면서 ESC 눌러봤지만 튕기는 거 없었어요.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버그 때문에 튕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빠르게 모드 관리자로 가보겠습니다. 모드 관리자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모드를 뺐습니다. 그래서 JRR이 제일 밑에 있고요. 뭐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번에 추가된 모드고요. 이런 모드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나씩 했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비욘드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1번, 픽스 요 모드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했습니다. RIW 아프리카 쪽이죠. 네, 아프리카 쪽 빠른 일거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튕기세요. 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프로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 모드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좀 많죠. 1, 미디어, 맵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에미 이런 모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엄청나게 큰 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맵들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픽스 이런 것도 추가했고 폴란드 리빌딩입니다. 러스 오픈 스페이스 RC 기로브 그리고 시베리안 트러웨이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4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ROX 있습니다. 여기 이런 RC 모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 모드입니다. 위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모드죠. 네,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 보셨던 분들은 별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네, 일반 추가된 뉴라고 된 그것만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모드를 좀 빼시면 그래도 좀
아프리카 쪽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른 일거리는 아직 안 되네요. 그래도 ESC 눌러서 튕기는 거는 일단 아까 주행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튕기는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지도모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여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지도모드 1.52 아마 진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이 1.53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